면담을 했어. 원장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면담을 해주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. 너는 유난히 좀 작은 길에서 많이 네가 연기 활동을 하는데 힘들 거다. 좀 다른 거를 해보는 게 어떠냐.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굉장히 서운했던 게 학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수강료를 내기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돈이라도 가지고 다시 내려갔는데 실컷 거기다 돈도 다 쓰고 생활비도 다 쓰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시니까 굉장히 서운했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그 부정적인 말을 에너지원으로 삼았어요. 속으로 당신 사람 잘못 봤어. 두고 봐. 당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 두고 보라고. 이를 악물고 다시 연극 무대를 갔어요. 연극 무대 이제 대학로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포스터 붙이면서 보증금 없이 한 10만 원 돈에 뭐 지하방에서 살면서 뭐짐 같은 것도 없었어요. 한 배낭 정도 전체 짐이 옷몇 가지 안 되니까. 낮에는 뭐 연극하고 뭐 포스터 붙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사할 시간도 없죠, 저한테는. 그래서 밤늦게 정말 12시 넘어서 그 짐을 이제 싸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딱 쓰더니 자, 그 물건 좀 보자고. 도둑놈 아닙니다. 저희 이사 가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니까 그 물건 좀 보자고. 도둑놈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엄청 서러운 거예요. 나 이사하는 거라고 보라고. 그래서 막 꺼내서 팬티도 보여주고, 자, 이사하는 거라고 이거. 뭐 이러면서 알겠다고 가라고.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. 근데 어느 순간에 혼자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다가 라면을 후루룩 하다가 괜히 라면 물고 정말 엉엉 물고 그냥 문 상태로. 내가 지금 이 자체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. 이 앉아서 상도 없고 그냥 방바닥에 행주 밑에 깔고 거기 냄비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라면을 먹고 정말 어두운 지하방에서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.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?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집에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 새벽에 전화를 한 거예요. 엄마, 어?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들었어?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낸 거예요.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? 그건 이제 자식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죠. 그 순간 저는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아버려요.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. 미안하다. 이 자기 감정에 막 이렇게 말리면 안 되는데 너무 저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뭐 계속해서 막 시험도 떨어지고 제가 하는 거는 돈은 없고 서울예전도 6번 떨어졌고 이제 연극과만. 근데 거기도 시험 보러 가면요 제가 덤블링을 참 잘했거든요. 공중 돌기. 근데 시험 보러 딱 시험장에서 딱 들어가서 덤블링을 하면요 어느 때는 머리로 떨어지는 거예요. 정말 굴욕인 거죠. 그거조차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시험 그 떨어진 순간에, 7번 떨어진 순간에, 옥탑집에 난간에 서가지고, 정말 나라는 사람은 개그맨이 될수 없나 보다. 개그맨은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보다. 그러면서 제가 걸어온 길을 봤죠. 너무 멀리 온 거예요. 여기서 새로운 걸, 다른 걸 시작하자니 더 겁이 나는 거예요.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얘기했거든요. 나 서울에 올라와서 도전하러 오는 순간 나안 내려갈 거다. 나는 만약에 실패하면 죽어서 내려갈 거다. 근데 그 얘기했던 말도 생각이 나면서 다시 돌아가기는 게 겁이 나고 그러면 정말 난간에 서서 밑을 봤어요. 밑을 보니까 죽는 건 자신이 없더라고요. 죽는 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아무나 죽는 게 아닌가 봐요. 정말 죽을 정신으로 뭘 못하냐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KBS 시험을 봤는데 2차에서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거기 이제 그 연락처들이 다 있었나 봐요.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김웅래 위원님이 그 코미디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그런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. 그래서 아이디어를 해서 페스티벌에 이렇게
참가를 해.